태만 씨. 이태만 씨. 당신을 나상호 살인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하자는 거야? 나상호 시신 찾았고 거기에 양주병 주걱도 함께 묻혀 있었어. 거기에 당신 지문이 아주 선명해. 데려가. 예. 네. 나와있으라니까 이씨. 최종남 씨. 뭡니까? 당신을 소평호수 노숙자 살인사건 피해자 주진성 살인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야? 미란다원 직원 잘 알고 계실 테지만 고지해드려. 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장난해? 공소시효 끝난 지가 언젠데. 해외 체류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됐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적용되는 거 아시죠? 해외 근무 경력도 2년이나 있고 해서 저번에 기대했었는데 딱 하와이 다녀오신 만큼 기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무슨 개수작이야. 산수 계산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지검장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당신 실수하는 거야. 당신들 우정 참 깊어. 이태만은 출국장에서 당신은 입국장에서 나란히 체포되는 걸 보면. 채워. 예. 지난 10년간 태강그룹에서 적게는 수억대, 많게는 수십억대 로비 자금이 정계는 물론 검찰과 언론, 청와대까지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당시 회장이었던 이태만의 지시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서울지검장이었던 최종남까지 청탁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검경 합동수사팀을 차려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쳐나갈 것을 예고했습니다.